스파이, 칸으로 간 스파이. 오늘은 압구정으로 왔습니다.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정면 봐주시고요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믿고 보는 배우, 상대 배우를 긴장하게 만드는, 예,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. 자극하는 배우 황정민입니다. 정면 위쪽. 네, 황정민씨. 실제로 뭐 저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액션을 하거나 이런 게 첩보물이라고 하면 이제 기존 헐리우드 영화들이 많이 해놓은 뭐 그런 느낌들이 있죠. 있잖아요. 근데 저희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니까 어쨌든 상대방을 속고 속이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니까 주로 구강이요. 이 구강으로 긴장감을 유발을 하는. 네, 말로 다. 구강 액션. 우리말로 입시름. 네. 이렇게 왜 저희가 왜 구강 액션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. 쉽게 예를 들면 평소에 쓰는 단어도 아니고. 네네. 그 다음에 진실을 얘기를 하면 참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, 상대방한테. 근데 이거를 진실로 한 얘기를 하지 않고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제일 힘든 거죠. 근데 관객들은 또 이게 그 또 2차적으로 속내를 또 알아야 되니까 감정을. 그러니까 그런 중첩된 그런 감정들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, 하면서. 아, 공작. 관객과도 첩보를 그릴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, 이성민 씨, 캐릭터 영상 보니까.